오늘은 일리엔 앤 주얼리입니다. 박스가 참 이거 예쁜 것 같아요. 이 안에도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고, 일리 아우라 뭐라고 써 있는데 뭐랄까요? 일리 아우라 데스 조스 메일리어스.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말이라. 어쨌든 일리엔입니다. 이렇게 주얼리 선물 받은 건데요. 어떤 건가 볼까요? 쭈쭈쭈쭈. 아,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. 이게 귀지 귀걸이 말고 귀지이고요. 이건 이게 있고, 아, 이 귀걸이. 우와, 이쁘네요. 이게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건데. 초점을 어떻게 맞춰줘야 되나? 아, 이렇게. 이쁘죠? 이렇게 돼 있고, 여기 초점을 맞추면, 이렇게. 예쁘죠?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양쪽 귀에 끼는 거네요. 아, 이쁘다.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귀걸이들과 워낙 종류가 많은데, 지금 귀걸이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 저 뒤에 살짝살짝 보이죠? 아, 이거 초점 나가는 거 재밌다. 초점이 나갔다가 보였다가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 귀걸이는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. 좀 특이하고. 이게 보면, 아, 근데 여기가 이렇게 보면, 이게 좀 구리는 사이즈가 다르네요. 아, 또 이런 디테일이 보이네. 이렇게 해서 두개 똑같이 됐는데, 이게 굴림의 라인이 좀 달라요. 보이시죠? 조금 다르네요. 이거는 뭐 움직이는 거 나름이니까 약간 유동적으로 움직이면 또 라인을 맞출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이걸 끼면 이렇게 나오면서 밑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되는 거죠. 귀에. 예쁘네요. 요거는 이렇게 귀지로 되어 있는. 이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참 예쁜 것 같아요. 오, 떨어졌다. 이렇게 떨어진 거 바로 다시 찾아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색다른 귀걸이.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거 아니고 이렇게 조금 특이한 일리엔 귀걸이들이 되게 좀 특이하면서 예쁜 것 같아요. 이번 선물도 참 감사하고 잘 쓰겠습니다. 일리엔 귀걸이 예쁘네요. 요 스타일 한번 도전 해볼게요.